다시 배구를 한다면 해야 되나요 또? 브라보 마이스타 GS 칼텍스 표준주입니다. 그냥 기분이 매일매일 새롭고 한 경기 끝나고 경기 끝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1위를 아직은 지키고 있으니까 좀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뿐 별명은 별명 헤어밴드 그런 건 꼭 있을 것 같고 없었으면 하는 질문은 뭐 힘? 또 그런 얘기들? 네 그건 제가 찾을 거예요. 몇 개 없는데? 통이 너무 큰데? 김희진 선수가 서른 전까지는 야는 안 된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다면? 승주야, 서른 넘기 전까지는 김희진은 안 된다. 올해 이후로 저는 희진 언니 볼 때마다 야 김희진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른까지 이제 기다리려고요. 그냥 입단 동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언니가 좋고 친하니까 언니 뭐 언니 거의 친구처럼 거의 저희 동기 다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편해서 계속 저도 모르게 희진아 막 시합장 오면 일부러 이렇게 인사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데 언니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안 하려고요. 표정준 선수 공중파 진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저 솔직히 그거 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일절 뭐 배구 외에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렇게 또 여기 앉아있네요. 제 소감 뭐 굳이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 네, 다들 첫 그런 연락이 다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놀림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별명 10개 말하기. 순듀곤듀, 표장군, 표란도, 표스바니, 표스파리니. 기억도 안 나네. 표다르, 또 뭐 있지? 힘의 상징,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순듀곤듀? 표장군. 저 약간 그 별명 하면 진짜 정색하거든요. 표장군이라는 별명은 다시는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팬분들도 가끔 저 지나갈 때 표장군, 표장군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 쳐다보고 얼굴 확인하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표승주 선수 최근에 용병급 활약 덕분에 용병 이름에서 따온 표가 매주 표스파리니, 표다르 등등 새로운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별명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그렇게 빗대면은 좀 과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제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선수는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을 하면 안 되니까 만족은 안 하는데 그냥 어쨌든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과분하지만 어쨌든 또 막 힘세고 막 큰 남자들이잖아요. 전 그거는 좀 싫거든요. 표동주 선수 신인 선수들에 대해 전지적 곤듀 시점으로 설명해 주세요. 혜민이는 저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고 있고 저희 방에 같이 생활하는데 정말 순수하네. 그 제가 이제 혜민이랑 조금 친해져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걸거든요. 방에서도 그렇고 야 혜민아 뭐 이렇게 해 이러면 이제 아 네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 혜민이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순수 그 자체라고 해야 되나? 송이나 지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와서 막 배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경기에 들어가고 그럴 기회는 많이 없지만 언니들을 보고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힘내라고 말해서 힘내는 힘이 나진 않겠지만 이거를 잘 이겨내면은 더 좋은 선수가 돼 있을 거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선수가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버텼으면 좋겠어. 화이팅! 도라이몽한테 전화해서 존경합니다 듣기. 혜진 난 뭐해? 저요? 저희 이제 자려고요. 너한테 난 어때? 언니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좋은 거 아니면 좋은 사람인데 가끔 보면 좀 또라이. 저도 또라이인데 약간 똑 같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부키지구나. 기다려봐요. 무슨 기지?
아니 현정이를 왜 불러? 선배님 하면 뭘 떠올라지? 또라이. 핵또라이. 표승준 선수님에게 배구란 배구야? 어쩔 때는 정말 싫고 어쩔 때는 정말 좋고 그냥 배구는 제가 배구 선수 하는 동안 워낙 많은 일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배구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은퇴하기 전까지는 행복했던 거는 제가 경기를 함으로써 가족들이 제가 잘하면은 더 저보다 어쩌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좀 행복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부상이랑 경기를 못 뛸 때 제일 좀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저는 31살? 4년 남았어요.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일반인들의 삶을 살아야겠죠? 어쨌든 지금 특수하게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운동을 그렇게 길게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제2의 그걸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잘 하고 나가서 배구를 관뒀을 때도 잘 살아야겠죠? 5대5 가르마 말고 2대8 가르마로 머리띠 해볼게. 말 안 해줄 거지? 이러고 계속 궁금해요. 가족? 그냥 어쨌든 가족들이랑 이렇게 많이 떨어져 살지만 피붙이는 이렇게 뗄 수 없 같은 핏줄은 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수 있고 제 조카들 네 최고의 저희 브라보 마이스터는 시아 시연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따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새롭고 저한테도 이렇게 궁금한 게 좀 많았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다시 알았고 지금처럼 끝까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스터 표승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